아무리 정리해도 정돈되지 않는 부엌,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좁은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치 자로 잰 듯 깔끔하게 정리된 김지영 씨의 집. 거실부터 많아요. 침실까지 말끔하게 정리 정돈돼 있는데요. 집이 좁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뭐 무조건 감추는 수납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방. 김지영 주부의 수납 능력이 빛을 발하는 곳은 바로 부엌입니다. 아, 맞네요. 하루 중 가장 수납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에 더 많은 정성을 들였다고 해요. 그 기존 있던 상부장은 다 떼어내고 작게 제가 이제 만들어서. 아니, 만드신 거예요? 상부장이 없으면 뭐 그릇이나 이런 것들 어디다 넣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다 들어가요. 여기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릇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분류해 바구니에 담는 것이 포인트.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말고, 보이는 거 말고 우리 주방에는 다른 집하고는 다른 천장이 뚫려 있지 않을까요? 꽁꽁 숨어있는 특별한 공간을 찾아라. 이때 아니, 뭐. 눈에 띈 작은 수납함. 오. 과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장갑이라고 아. 해놨잖아요. 장갑. 이런 고무장갑이. 그 분홍색이나 뭐 빨간색 이런 고무장갑이. 이게 살림의 재미예요, 이런 게.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자투리 나무를 활용해 만든 아이디어 수납함입니다. 장갑 입장에선 아늑하겠네요. 이게 또 뭐예요? 틈새 공간도 아. 멋진 수납장으로 변신시키는 센스. 망치. 쓰다 보니까 주방에 의외로 죽은 공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은 공간을 조금 살려서 남들하고는 좀 다르게 써보자 싶어서 손재주가 좋으신가 보네요. 생각을 해낸 거죠. 초간단 수납함 만들기 틈새 공략의 대가 김지영 주부에게 한 수 배워봅니다. 페트병 아랫부분을 비스듬히 잘라 원하는 위치에 부착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옷걸이를 잘라 원목 나무에 연결. 선반에 고정시키면 행주걸이로 변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은 금세 새로운 공간이 됩니다. 따로 배우진 않았고요. 그냥 뭐 목공 관련 책이나 인테리어 책자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한번 직접 이제 제가 해본 거죠.